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강남을 국회의원 박진입니다. 저는 오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 미래 세대가 꿈을 위해 도전을 할 수 있는 나라,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의 품격에 맞는 글로벌 외교와 정치를 펼치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훼손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통일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자유선진국가로 가는 대장정을 오늘 시작합니다. 최근 UN 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의 지위를 기존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식민지의 억압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서 이러한 기적이 만들어진 것은 국민들의 불굴의 도전정신과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우리는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국민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커지기만 했습니다. 국민 대통합이 아닌 국민 대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갈라놓고 오히려 정치를 후퇴시켰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할 우리 정치는 우물안 개구리로 전락했습니다. 정치 보복, 적폐 청산, 지역주의, 파벌 싸움이라는 후진성을 아직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내치는 물론 외치에 있어서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진은 할 수 있습니다. 38년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선발한 국비 장학생으로 외국 유학을 떠났던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조국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내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처럼 나라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살아왔습니다. 김영삼 문민정부의 청와대 비서관으로 5년간 일하면서 귀중한 국정운영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는데 저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저 박진에게 글로벌 역량과 지도력을 키워준 만큼 이제 저 박진이 새로운 자유선진국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일대 혁신에 앞장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선진국형 글로벌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내년 정권교체를 위해서 국민의 염원을 담아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 박진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